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서울에 있는 서울 올림픽 파크텔입니다. 이곳에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요. 오늘도 역시 이렇게 호텔 앞에는 살아있는 담배꽁초가 있습니다. 자, 이 담배꽁초는 현재 살아있습니다. 활활 타오르고 있죠. 담배꽁초 뜯어야 됩니다. 자, 문제는 이렇게 살아있는데요. 고객이 이 호텔 앞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현장입니다. 여기는 서울 올림픽 파크텔입니다. 이 호텔이 지금 불나고 있습니다. 문제는 이 호텔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. 고객들이 이렇게 나와서 담배꽁초를 버렸기 때문에 이 호텔은 불이 나는 겁니다. 여러분, 지금 살아 있습니다. 지구인 여러분, 보세요. 우리 지구촌은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담배꽁초 하나로 지구가 오염이 되고 있고요. 저 멀리는 롯데 123층 호텔도 있습니다. 이 호텔 지금 불나고 있습니다. 그럼 누가 구제해야 될까요? 문제는 하나만이 아닙니다. 여기 두개또 불나고 있고요. 세 개의 담배꽁초가 또 불나고 있고요. 네 개의 담배꽁초가 또 불나고 있습니다. 이것도 불타고 있어요. 그렇다면 누가 이걸 구제를 해야 될까요? 여러분, 예, 우리 TV 하는 사람들이 구제를 하죠. 오늘 이 담배꽁초 네 개, 이 호텔, 서울 올림픽 파크텔, 누가 구제했죠? 예, TV 하는 우리가 서울 올림픽 파크텔, 이 호텔, 예전에 대형가 호텔이 불나는 것처럼 이 호텔에 불나는 것을 우리는 막아냈습니다. 여러분, TD 하는 사람들은 애국자, 애지자입니다. 오늘도 TD로 이 호텔에 불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. 여기는 지구에서도 서울 올림픽 파크호텔 앞입니다.